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김치찜 3단계 먹방이 돌아왔습니다. 1단계 순한맛 김치찜입니다. 자, 2단계 칼칼하게 매운 김치찜입니다. 아, 직장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겁나 매운 3단계 김치찜입니다. 와, 좀 그냥 못 먹어. 한번 뜨거운 맛을 한번 봅시다. 얘가 매운맛 얼마 맵다고 그래. 오! 오! 처음 한 3초는 괜찮아. 어. 와! 배추의 향이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씹다 보면 배추 안에서 그 국물이 막 나오면서. 와, 야, 이거 중요한 걸 막. 와, 뭐냐? 야, 맵다. 와, 합당합당하다. 아, 부장님 오늘 1단계로 퇴근하겠습니다. 아. 제발! 받아요. 주사이다. 오늘 주사이는 좀 특별합니다. 1등 걸린 사람이 모든 단계를 정할 것입니다. 와, 야, 진짜. 야, 이거는 1등만이 의미 있어. 숫자가 높으면 1등이잖아. 네 먼저 한번 해봐라. 아, 1등 할 수 있을지 봐요. 제발! 눈은 두 개. 우와! 와, 와, 너무 멋있다. 오, 시원해. 좀 니 좀 잘생겼다. 맞나? 멋있다. 오케이, 일단 첫인상 기억했어. 저는 일 나와서 그냥 무릎을 꼽히겠습니다. 어. 오! 대단하시군요. 혹시 모르니까. 예. 대단하시군요, 역시. 용융이 나오면 역대급 아니야? 오늘 역사를 쓰겠습니다. 와. 굽힐 때 확실하게 굽히란 말이야, 얘들아. 이 세상에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는 법. 깔끔하게 일로 굽혔잖아. 원! 일! 아!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나라가 편해. 4! 예스! 오늘의 패왕 노랭이! 예! 자, 단계를 서민들에게 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1단계 얻겠습니다. 저는 순한 맛이니까. 오늘의 결정권은 짜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머리 저랑 앙숙이거든요, 약간? 왜 저 딴 집안에게 결권을 넘기셨어? 저 선택은! 진짜 3단계! 왜? 왜? 왜 임마 왜? 왜? 역시 빨간색이잖아. 미친 거 아이가? 두고 보겠어. 오랜만에 진열이가 3단계 바로 하네요. 아, 그러게. 처음부터 3단계 진짜 얼마인 것 같습니다. 순한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찜. 이 고기랑 싸가지고. 우와! 순한데 고기까지 엄청 맛있다. 야, 이거 빡빡이겠는데? 약간 내 고구마한 게 저처럼 매운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 정도는 먹어야 돼. 고기랑 한번 매콤하게 한 입. 감자탕 고기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아, 그 정도면 부드럽다고. 3단계도 아직 고기는 안 먹어봤거든요. 고기랑 같이 김치랑 같이 먹으면 좀 덜 매울 거야. 하지만 먹을 때보다는 좀 낫습니다. 아니 좀, 언행 입질을 좀 같이 해주세요. 아니 맵긴 한데. 근데 괴로운 표정으로 낫다고. 맵긴 한데 좀 낫다 그래도. 아, 좀 나오면 아이템 필요 없나요? 우리야. 여러분들 위해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아, 찜만 먹으면 짜잖아요. 바로. 받아요. 이 안에는 당신들이 먹을 탄수화물의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나 보네 그래도.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 아. 장어이 밥. 밥. 야, 밥이 이미 남아있으면 난 뭐지? 밥일 수도 있어. 면! 야, 면도 괜찮지? 와, 면 괜찮지? 와, 나도 맛있는 거! 나도 맛있는 거! 나도 맛있는 거! 나도 맛있는 거! 빵! 아, 뭐야? 빵과 함께 김치찌개 즐기시냅니다. 와, 이거지! 이건 못 참거든요. 와, 이거 뭐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띠리리리리띠. 아, 진짜 맛있겠다. 라면은 뭐 어디 진짜 끓여오나 봐. 자, 불러주세요. 짜오야, 내 원수야. 오, 뭐야? 설마 3단계? 3단계 이게 준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 좀 불안한데. 근데 면이라서 좀 순화됐을 거야. 면 맛이. 와, 고기보다도 또 면이 훨씬 낫다.
그러면 면에다가 고기를 같이 먹으면 어떨까? 땀이 막 벌벌 나지만 그래도 계속 먹게 되는 맛이네요. 면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으면 설마 이거 국물도? 와. 와. 아구로 비벼. 저걸 왜 먹는 거야? 있습니다. 어, 진짜 빵이네. 많이 특별하네. 어, 빵과 김치찜 이렇게 먹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몇 명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빵 안에 야채 넣고 고기 넣으면 샌드위치랑 똑같잖아. 뭐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짜잔 김치 샌드위치. 약간 맥모닝 김치 버전 같은 거. 맛있어요? 이상해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입니까? 한 2점? 와. 그냥 김치찜만 먹으면. 그러면 한 8, 9점. 야, 너무 마이너스다. 저 점수 차이 많이 나네. 자, 짜리밥고기는 리프팅 추사위. 이거. 네, 여러분들 리프팅한 횟수 곱하기 마지막에 떨어진 눈의 수를 곱합니다.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사위도 중요하네. 한번 차는데 마지막에 6 넣으면 그래도 6이니까. 그래도 6이니까. 단계별로 한번. 와, 이거 제가 진짜. 먼저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우와. 아! 두 번 치고 3이 나와서 6! 낫지 않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오! 와! 세 번! 어? 없다! 6! 와! 오케이, 이번엔 진짜 1등 가보자. 간다! 오! 자, 4! 자격 박탈. 강호이와 저랑 재대결.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우와. 우와. 1. 아, 4다. 4점. 아, 4. 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4.2단계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진열이 반응 보니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최초로 3단계 자신으로? 오늘 역사에 쓰나? 아, 탐나는데? 1단계 하겠습니다. 간만에 진도망이 시대가 오는. 아, 3.3이라니. 평화로운 김치찜 시간 2교시입니다. 2단계 아. 이후에 1단계 혹시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게가 약간 달달해. 아, 달달한 맛이 맛이구나. 그럼 1단계를 먹고 2단계를 먹어보겠습니다. 2단계야말로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김치찜이네요. 아, 네. 3단계를 먹고 3단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사이 띄워가지고 중첩왕. 얘 좀 적응하는 표정입니다. 아까보다 더 매워졌는데요? 따끈따끈한 거라 그런가? 여기까지 적응할 맛도 안 돼. 아, 적응을 못한 당신을 위해 잠깐. 여러분들 위해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와. 아무나 저희 카메라 들어주십시오. 갑자기? 뭐야? 와, 뭐 엄청 무거운가 봐. 와. 뭐야? 마이 웨이트 못하는 거야? 진짜 전공이 아니라서. 와, 뭔가 굉장하게 들어있나 봐요. 자, 여러분들 앞에 놓인 상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전 이거요! 전 처음에 제일 무겁게 들었던 이거. 자, 진열이부터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빈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거 박스가 좀 있어, 무게가. 헐! 이게 뭐야? 자, 식혜의 바발입니다. 야, 이게 음료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다 뭐. 야, 식혜에서 바발만 준비할 생각을 했네. 무게가 있어, 한 거야. 제가 한번. 헛! 어? 자, 식혜 소주잔! 아, 한 모금이잖아, 이거! 그렇다면, 내가 뽑은 것은. 식혜! 와우! 아, 감사합니다! 와, 완벽한 한 잔인데? 아, 마임을 배운 저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대학을 나와야 되는구나. 짠하죠? 아, 좋습니다.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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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줄었다. 숟가락으로 저 밥을 퍼가지고 위에 김치를 얹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밥을 그리워했으니까. 그래, 그냥 밥 못 먹거든. 야, 이건 대한민국 최초 아니야? 와,
밥 먹는 느낌 좀 나요? 저는 너무 밸런스가 좋습니다. 아주 달짜구리한 김치찜을 먹고 와. 아, 내 식혜가 굉장히 상업적인 맛이 나는. 사실 김치찜이랑 뭐 같이 먹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심하다. 아, 심심한 당신을 위해 잠깐 마지막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거야? 완전 재밌지. 와, 이건 야, 이 너무 재밌다. 계란 베이컨 볶음밥입니다. 단 한 명만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 볶음밥이건 이번 게임은 줄임말 퀴즈입니다. 줄임말 퀴즈? 줄임말 퀴즈. 네, 영어 줄임말을 풀이한 뜻을 맞힌답니다. 3점을 먼저 이긴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NG. NG 장면 할 때 그 NG. 어, 그러게 그 NG인 것 같아. 정답! No good. 정답! 이야! No good. 아! 좋지 않다는 뜻이죠. No good입니다. 아, 대박. 자, 두 번째 문제 AKA. 정답! As known as. 땡! 정답! As known as. 아! 땡! 아, 정답! 아, 수거랑 헷갈렸네. Also known as. 정답! 네, 아, 맞아, 맞아. 주워 먹는 것도 실패하고. 그냥 무식하고 비열한 인간. 자, 뭐뭐로서도 알려져 있다는 뜻으로 AKA를 많이 쓰죠. 자, 0.1.1점입니다. 자, 세 번째, KTX. 정답! Korean Train Express. 정답! 와! 자, 0대 2대 1입니다. 어, 나도 따라가야 돼! 자,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BJ. 어? 정답! 비디오 자키. 땡! 정답, 뭐, broadcast 자키. 정확히 뭐라고요? Broadcast 자키. 땡! 정답! 아, broadcasting 자키. 아, 정확히. Broadcasting 자키. 아쉽 땡! 아, 뭐야! 정답! Broadcasting 자키. 정답! 자키. 아, 아예 안 들어가. 자키가 아, 무슨 뜻인지 몰라. 자, 마지막 문제가 될 수 있는 자, 다섯 번째 문제 KBS. 정답! Korean Broadcasting System. 정답! 이야! 한국 공영방송이죠. 2대 2대 1입니다. 아, 씨야, 내가 언제 1점 됐지? 자, 이번 문제 고난이도입니다. SD카드. SD카드? SD카드? 정답! 시스템 다운로드. 땡! 정답! 스피드 디스크. 땡! 디스크가 아닙니다. 정답! 스몰 디스트로이어. 어, 작은. 자, SD카드에는 어떤 파일이 들어갑니까? 정답! 소중한 동영상. 자, 힌트! 비디오 테이프는 아날로그 필름이죠. 어? 정답! 스피드 디지털. 땡! 정답! 스몰 디지털. 땡! 디지털은 맞나요? 디지털은 맞습니다. 결국 앞에 S가 문제인 거야. 자, 백화점에서 누가 난동을 피워요. 누굴 부릅니까? 정답! 강우이! 세이프티 디지털. 땡! 정답! 세큐어 디지털 카드. 정답! 야! 야! 어렵다. 세큐어 정도면 세큐어. 우리 아, 우리 너 2대 2대인가? 와, 와, 여기까지 왔어. 풀 게임 된다고 이게? 자, 초고난도 문제입니다. DSLR. 카메라인데. 김치찜을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앞에 D는 디지털입니다. 정답. 디지털 세큐어. 엄청 덩어리냐고. 한국어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란 반사식 디지털 카메라. 김치찜을 먹기 시작했어. 우리말로도 어렵다. 네가 힘내야겠다 진이라. 정답 디지털 솔로. 땡. 아, 솔로 아니야? 솔로 말고 S가 1이 뭐가 있노? 아, 정답 디지털 싱글. 아, 싱글. 제발. 루킹. 아, 근접하냐. 땡. 아. 자, 카메라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정답. 자, 노랭이. 디지털 싱글 리플렉션 렌즈. 땡.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 정답! 자, 친절히 볶음밥 확대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와, 맛있게 한번 드셔주세요. 어,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일단 김치랑 이거 다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진짜 맛있다. GMABP. 김미어 볶음밥 플리즈. 나불. 좋아? I love you. I hate you. 아, 진짜. 쉽게 한 모금이랑 교환 어떻습니까? 아, 오케이. 그런데 그 정도면 인정. 여기다가 좀 퍼주세요. 오케이. 오, 맛있겠다. 와, 밥 크기 보세요. 얼마나 맛있을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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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게 없네. 안 먹어도 안 먹으면 안 돼. 안 먹어도 안 먹으면 마지막 나가면 할 거야. 이 집에 다 나는데 나를 이 몸 빵빵 빵빵 빵빵이 쫓아가 그래서 이 몸매 이 집에 다 먹는 거야. 여기 자기 들 바꿔야 돼. 말이 그만. 아이 좀 싸우지 말고 그냥 저희가 한 입만 먹을게요. 네. 너 뭐야 이봐.